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부딪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평탄해지고 그냥 인생의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만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오는 그 순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고난은 왜 일어나는가. 이러한 인생에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또 광야 같은 인생 길을 걸어갈 때, 그러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열어주는 성경의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쪽에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할렐루야.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금방 보셨던 것은 30절 말씀이고요.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선을 이루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들만 내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내가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것이 합해져서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들어있어요. 그 모든 것 안에는 밝은 면만 있지 않습니다. 어두운 면도 포함돼요. 그 모든 것 안에는 내 인생의 축복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분,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합해져서 좋은 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절대로 인생을 지금 당장의 모습만을 보고서 속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만을 보고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다 합해 봐야 합니다. 좀더 기다려 봐야 합니다.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일만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그 일과 또 다른 일이, 또또 다른 일이, 또 다른 조건이 다 합해져 봐야 그게 뭐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합하면 좋은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중에서 믿음을 꼭 품으십시오. 믿음이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과정하고도 비슷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항상 이 그림이 생각나요. 모나리자 그림이에요. 모나리자. 할렐루야. 모나리자 그림. 나왔죠, 모나리자? 예, 할렐루야.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정말 역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나리자. 정말 신비한 미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저 그림에 전체 그림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저 아래쪽 그림이, 아래쪽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저 그림 속에서요, 어떤 색깔이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냐면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검은색 부분이, 이, 윗부분만 봐도 검은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랫부분, 옷부분까지 보면요, 거의 뭐, 그림의 한 3분의 2가 검은색입니다. 아주 짙은 검은색, 어두운 색이죠. 여러분 마치 저와 같은 거예요. 저 그림을 볼 때 만약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저 검은색 부분만 주목해서 그 지점만 주목해서 바라보면 저 그림은 절망적 그림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캄캄하냐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볼 때는 검은색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 저 그림 전체가 다 검은색이라면 캄캄할 것입니다. 다 검은색은 아니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저 그림 가운데 검은색이 만약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도 역시 그림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 그림이 완성이 되려면 검은색도 필요하고 어두운 색도 필요하고 밝은 색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합해지면 아름다운 명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어둠 속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절망이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은 합해져서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캔버스로 한번 묘사하고 거기에 그려지는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화가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그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그릴 때 마치 검은색 부분을 그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검은색만 그리고 있을 때는 왜 검은색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신뢰하셔야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는 이 그림 전체의 그림을 가지고 전체의 계획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이 나타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신가?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전체 이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아까 읽으셨지만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네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네 가지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미리 정하심, 두 번째는 부르심, 세 번째는 의롭게 하심, 네 번째는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은 특정 사람들만을 향한 계획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바로 요 틀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인생입니다. 미리 언제 정하셨을까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은 너를 택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이 순서하고는 정확하게 반대죠. 세상은 언제나 나의 자격과 조건을 본 다음에 선택합니다. 자격이 되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내 외모가 어떠할지 알기도 전에 내 능력이 어떠한지 시험해 보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아멘. 나는 선택을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하고도 비슷해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요. 부모는 이 자녀를 만날 때 자신의 선택이 아니에요. 예.
저도 제 아들이 이런지는 정말 몰랐어요. 예. 태어나고 나서야 알았고 살면서 계속 알고 있어요. 알게 되고 있어요. 처음엔 이 아들이 저하고 비슷할 줄 알았어요. 안 비슷하더라고요. 새로운 생명체더라고요. 미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몰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에게 주신 아들, 아직 모습도 모르고 아직 어떤 인생인지도 알지도 못할 때 그냥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부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미리 선택하셨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몰라요. 나의 계획은 언제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계획은 언제나 나의 한계 속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의 계획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름받은 인생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의롭게 하심이에요. 나를 미리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가장 놀라운 계획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롭게 하세요. 이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 여정 가운데 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을 크게 네 가지 여정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그 한 영역이 의롭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까닭은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착한 인생이 된다라거나 성격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좀 바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는 세상적인 의, 도덕적인 의, 윤리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입니다. 그 의는 어떤 의인가? 여러분, 여기서 의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해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본질이죠. 한계적인 인생, 한계적인 세상, 한계적인 피조물들끼리 다투며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캄캄한 세상. 모든 문제의 본질은 죄의 문제예요. 문제 해결은 어디서 올까요? 이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된다는 게 뭐를 의미해요?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의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에요.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로워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을 받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후에 이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미래 계획입니다. 미래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영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인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내 인생은 저절로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 영광을 포기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마음에 품으세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정말 이 클라이막스와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인생, 결국에는 영광스러워질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인생,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으셨던 본문 로마서 8장 31절부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때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대적을 만날 때, 때로 정죄를 당할 때, 그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원리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수사의문문이죠.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나 인생의 기준을 나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나와 문제를 비교하면 언제나 내가 작습니다. 절망해요. 그러므로 비교의 대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문제와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확신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확신하십시오. 그 믿음을 품으세요. 얼마 전에 자매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매는 그 집안에 그 무속인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무당이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도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심각해졌어요, 문제가. 근데 그 이후에 막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막 구타는 장면도 보이고 너무나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렵다라는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제가 그 자매한테 말해준 것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단순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특별히 뭐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하냐면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어떤 존재냐 하면요, 마귀는 능력이 없는 존재. 마귀는 힘이 없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화를 보면서 영향을 받지 마세요. 영화를 보면 막 굉장해 보이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죠.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집에서 천사는 종의 위치입니다. 종, 종의 위치예요. 마귀는 천사와 동급이기 때문에 마귀도 역시 종의 위치예요. 종.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종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아들이 높을까요? 종이 높을까요? 아들하고 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확신이 없으십니까? 자, 아들은 8살이에요. 종은 30살이에요.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아들이 종한테 맞아 죽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종이 아무리 힘이 세도 어린아이 같은 주인의 아들을 절대 못 건드립니다. 왜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 아들을 잘못 건드리면 주인한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확신이 있어요.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자매에게 말해 주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는 절대로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마귀는 절대로 너를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다. 아멘. 매일매일 외쳐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내가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요, 마귀는 절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귀를 인정할 때. 예. 내가 마귀의 그 능력을 인정해 주면 내 인생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난 마귀보다 약해. 난 귀신보다 약해. 저 귀신이 역사하면 난 정말 어려워질 거야. 힘들어질 거야. 내 인생은 망할 거야. 라고 스스로 믿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마귀의 속삭임을 믿지 마세요. 세상의 속삭임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만이 확실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크신 그 하나님이 나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말씀이, 함께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3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나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크시기만 하시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굉장히 어렵죠. 무서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크시면서도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 주실 만큼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32절의 메시지 속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라. 아멘.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준을 다시 잡으십시오. 나의 외모로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도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도 그 기준으로 당신을 보지 마세요. 내가 보아야 할 기준은 오직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32절의 기준이에요. 너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치른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얻기 위해, 내 생명을 얻기 위해, 내 영혼을 얻기 위해서 치른 대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치입니다. 가치. 때로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절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속임이에요. 넌 무가치해라고 마귀는 속일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 인생을 여기까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희생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무가치하지 않아요. 당신이 만약 무가치한 인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보내주셨겠어요? 당신은 무가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만큼, 그만큼 당신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믿음을 품으십시오.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너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은 왜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왜 난 대체 얻는 게 없는지 그 까닭 두 가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이유예요. 왜 못 얻는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앞을 보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해도 시기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기는 하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오늘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다투고 싸우고 다른 사람과 투쟁을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심지어는 살인을 해서라도, 심지어는 사기를 쳐서라도, 속여서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싸우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다투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도 아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세상의 방법은 다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냐? 여러분, 왜 세상의 술수는 다 쓰는데 왜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는 것이냐? 왜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멈춰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홀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헛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얻지 못합니까?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구하기는 구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목적이 세워져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되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에서는요,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함께 33절,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3절과 34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도 고소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앞에 정말 논리적인 모든 구원에 대한 교리를 사도 바울은 아주 논리정연하게 아주 논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31절부터는 다르거든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선포예요. 이 찬양의 선포 가운데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메시지는 이 모든 것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보셨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멘!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아마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서 아주 가장 결정타일 겁니다. 이것이 정죄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서는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더니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의 마지막에 악한 마귀는 쫓겨나고 멸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장면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 마귀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쫓겨나기 전까지 뭐를 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들은 밤낮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밤낮으로 우리들을 고소하더니, 마귀 밤낮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밤낮으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느니, 마귀. 마귀는 정죄의 방법을 씁니다. 이 정죄의 방법을 쓰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하는 겁니다. 넌 그런 죄를 지었으니 넌 죽어 마땅해. 넌 그런 죄를 지었으니 넌 망할 거야. 넌 그런 죄를 지었으니 너의 인생은 끝이야.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이 정죄를 마귀가 할 때 이 정죄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 정죄를 그냥 만약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받으면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절망해. 좌절해요. 인생이 바닥에 떨어져요. 못 태어나요. 내 인생은 죄인. 내 인생은 망한 인생. 난 돌이킬 수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속해요. 계속해서. 계속해요. 계속 그 죄를 계속 지어요. 뭐하고 비슷한지 아세요? 돼지가 진흙탕에서 뒹구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돼지가 진흙탕에서 뒹굽니다. 한번 뒹굴 때는 어려워도 뒹굴고 나면 몸이 더러워져요. 더러워지니 이미 더러워진 인생 계속 뒹굴어요. 계속 뒹굴어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정죄를 받고 있는 인생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이거 정말 하면 안 되는데 알아요. 아 이거 죄인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해요. 내 마음속에 정죄감이 들어요. 넌 그런 죄를 지었으니 넌 죽어야 망할 거야. 내 인생은 정죄감 속에 휩싸여요. 내 인생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못 태어나요. 이미 망한 인생, 그리고 소망이 없어요. 그냥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못 태어났던 그러한 경험 기억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정죄에서 벗어나야 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는데 누가 날 정죄하리요? 여러분, 내가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밖에서는 내 인생은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정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지적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치루어지고 나면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난 의인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제일 먼저 해주시는 일이 그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죄 때문에 완전히 망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더러워서 나는 완전히 죽은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받았어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러주신 거예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그래, 나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단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막 살아도 되는 거잖아. 막 죄를 지어도 되겠네. 예수님이 내 죄, 미래의 죄까지 전부 다 그냥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으니까 자유다, 자유. 할렐루야.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예. 정신 차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을 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희생은 분명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대속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 죄사함을 받을 때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내가 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과연 아는 사람이라면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사실을 정말 내가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살 수 없는 겁니다. 나는 공짜로 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공짜로 구원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값비싸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막살 수 있나요? 여러분, 근데도 내가 막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고 있는가 깨달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가슴 깊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다시는 정죄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혹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일어나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뭐가 거룩하게 만드는가? 정죄가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가 인생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조금 전에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인데, 이 은혜의 원리를 알고서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옵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은혜를 강조하면 그냥 막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수사의 문문이죠.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해서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 죄 가운데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냥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로마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대답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구원의 본질이라고요.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인되었던 나, 과거의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나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죄를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이젠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존재는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죄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예요. 정죄는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 인생이 100% 바뀌었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에서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났느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요, 마귀가 우리 인생을 시험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마귀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시험하죠.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너의 인생에는 왜 환란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내 인생에 치고 들어오죠.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왜 너의 인생에는 곤고함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런 건 없어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날 사랑하시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누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가 필요한 거죠. 아니,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환란이 있냐는 것이죠. 왜 환란이 있냐? 왜 곤고가 있냐는 것이죠. 왜 핍박은 있는 것이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관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환란이 다가온다면, 곤고함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날 죽이는 손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훈련하고 세워가시는 과정이에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란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란 때문에 낙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그 일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환란을 만나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환란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환란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인내라고 하는 영적인 덕목이 길러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는데 무슨 인내라는 성품이 길러지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훈련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 길러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환란은 더 이상 환란이 아니고 연단이 돼요. 이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어떤 금을 재련하는 것과 같은 거죠. 불순물을 빼고 아주 정제해서 정금 같은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환란은 인내라는 성품을 만들고 인내라는 성품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만나는 모든 것은 시험이 아니라 연단이 되고 그 연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인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환란 가운데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갔던 이유죠.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환란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광야라는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되지 않고 그냥 2주일 만에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면 약속의 땅에서 몰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은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40년의 연단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놀랍고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란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며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때 제가 옛날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어요. 그때 그 매년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매년 그 체력장이라는 걸 해서요. 오래 달리기, 뭐 100m 뛰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막 그런 거 했거든요, 매년. 그래서 그 쫙 이렇게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윗몸 일으키기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유목기를 했는데 몇 개를 했냐면은 2개 했습니다. 1분 동안 2개 이상 못하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제가 지금도 썩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때는 정말 못했거든요. 너무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시네요. 그때 그랬어요. 근데 너무 치명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그때 모든 여학생이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절망스러웠어요. 인생이 절망에 빠진 거예요. 환란을 만난 거죠. 그러나 저는 환란 속에서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란 속에서 인내의 성품을 기르고 내년을 두고 보자. 그리고 제가 뭐를 했냐면 태권도 도장에 등록했습니다. 1년 동안 매일매일 윗몸에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왜 이랬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는 그 시험거리를, 환란거리를 연단으로 만드는 것이죠. 1년 동안 저는 제 복근을 연단하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5학년 체력장 했습니다. 64회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뭐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했습니다. 64회를 하고 나서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60번만 넘으면 만점이기 때문에 64회 하고 나서 앉아있었습니다. 딱.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줄까요? 낭망하지 말자. 아멘. 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메시지는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간당간당하지 않아요.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이 없을 거라는 약속은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광야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만날지라도,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망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란이 없을 거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환란은 있으나 두려워 말라, 승리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주 대조가 일어났죠. 너희는 환란을 당할 것이다.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할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이나 생명도. 이건 생명의 위협. 예. 죽음의 위협을 만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죽음도 생명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내 육신의 생명을 결정짓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을 결정짓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 육신은 죽여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죽어도 나의 영혼이 살아서 저 천국까지 인도될 때 내 인생을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이것은 영적 존재들을 이해하기에, 그 어떤 존재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설명해 드렸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난 더 이상 천사들이든 악마들이든 그 아래에 있지 않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현재일은 무엇입니까?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나를 흔듭니다. 그러나 그때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현실대로 되지 않고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장래일은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두려우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능력도, 여러분 그 능력,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능력 있는 존재들, 그 존재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높음이나 깊음도, 이것은 천문학적인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우주 전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별이라 할지라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그것보다 더 높이 계시고, 우주에서 가장 깊이 있는 그것보다 더 깊은 곳까지 임재하시는 분,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피조물도, 앞에 있는 모든 걸 합치면 딱 한마디예요. 피조물. 피조물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증거, 내 인생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어떤 시련도 십자가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나요? 십자가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절대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 때문에 반드시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계셔서 난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다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과 인생의 여정을 주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니셨다면
난 지금쯤 쓰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난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구의 손에 의탁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손에 의탁하십시오. 아멘. 나를 도울 수 없는 세상의 인생을 의탁하지 마십시오. 나를 도울 수 없는 세상의 권세자에게 인생을 의탁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인생을 의탁하십시오.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경험하고 있나요? 그 일을 주께 올려드리세요. 어떤 대적을 만났나요?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 시간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나비의 어떤 것에도 이를 수 없는 영원한 이 사랑 예수. 이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나를 어떤 것에도 아버지 아버지 예수, 이 사랑 아버지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지금도 예, 생명도 천사도 날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예수 주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매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은 굳세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굳세게 세우십니다.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환난을 만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환난 속에 다 절망하고 있지만 나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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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난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 속에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우실 것입니다.
온실안의 화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비바람을 이겨내는 거목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거목,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 영적인 거목이 될 것입니다. 나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꿈꿉니다. 비바람을 맞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을 맞지 아니하면 결코 거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비바람을 맞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에 환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날 낙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환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 환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을 리더로 키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날 세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에도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도리어 어려움을 당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 자리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쓰실 것입니다. 가장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의 인생을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다며 앞에 나갈 때 모든 일이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주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당신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하며 주여 한 번 더 치시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알려나신 후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 저기까지 나오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기다며 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아가 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아울리치의 발걸음 걸음걸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도시에서 하나님 생명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울리치를 위해서, 특별히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진행되는 카운트다운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것마다 이쪽과 열방과 우리
이 도시 우리 직장이 우리 가정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서서 어디서서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내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인생도 드립니다.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앞쪽으로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신청서 나가시면서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주.
소프라노,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먼저 소프라노.